한장 강화합니다. 최대 체력 7. 최대 체력 7. 받고 엘리트. 꽃샘, 빙하, 일제. 휩쓸기 알고리즘. 역장 조각모음. 조각모음 되게 빨리 나와줬네요. 킹갓 모음. 역장 혼돈 홀로그램. 홀로그램. 아이야. 아이야. 터보, 눈알키기, 날뛰기. 라가블린. 이번에는 또 머리 제대로 달려있네. 아귀저금통 반복. 반복은 강화할 시간 없는데. 그래도 일단 보스가 저거니까 하나 넣어갈 만하지. 위장크림. 아, 왜 이렇게 골고루 때려? 하나만 때려, 하나만. 아, 진짜. 아, 번개 그제서 떨어지네. 작은 사용자, 창공지능. 이제 엘리트 못감. 옆으로 빼야됨. 아! 알고리즘 오한. 알고리즘 못 키워서 이걸 되돌리기 긁어내기. 되돌리기도 넣을 만한가? 제기. 융합 재활용 최적화.
포션 두 개면은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복 강화하고. 확실히 조각 몸이 좋긴 좋아. 버퍼 전타 파괴 광선. 파괴 광선으로 일반 몹 볼까? 지금 광역될 카드도 없고. 아니, 이걸 또 스네코를? 스네코. 이걸 스네코를 못 집나. 나머지 두 개가 큰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룬피 집고 가자. 파괴광선도 룬피로 저 잡고 있다가 막타 때 날리는 식으로 운용하고. 물음표 이렇게 쭉 볼까? 파괴광선으로 이렇게 막타 쳐주고. 레포도 쓸까? 단검. 켈리 쓸수 있을까? 일단 밀집 있으니까 저거 냉기로 켈리. 가방 룬피 너무 좋다. 아우, 왜 이렇게 빡들이야, 얘네들. 아, 도양 넣어야 되나? 홀로그램 강화하고. 이제 홀로그램 있으면은 터보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와.
룸피 카운터 나왔네. 이제 핸드 3코로 꽉 찬다. 에 미친. 파워 포션, 조각 모음, 홀로그램. 조각 모음이냐, 홀로그램이냐. 조각 모음 우겨넣고 저거 냉기 캘리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킹 갓갓 연체. 27대 방열판. 방열판은 필요없고 필요할 때는 안 나오더니 필요 없을 때는 뿔카로 바로 나오네. 아니 미친 왜 이렇게. 아니 빡대를 노도. 얘네들도 2층 일반 몹 중에 호구처럼 보이면서도 저렇게 빡딜하면은 졸라 무섭다니까. 타수 좀 지워야 룬 피라미드가 제대로 돌 텐데. 눈 핥히기. 아니면 재활용할까? 지금 타수 지우려면은? 이제 간다. 아니 미친. 제발 1대는 모자라잖아. 이걸 기도 메타 할 수밖에 없나? 켈리. 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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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다행이다. 염주 알고리즘 축전기. 좋은 거, 좋은 거. 축전기 또 나왔네.
조각 모음을 강화할까? 재활용을 강화할까? 재활용 강화는 조금 미뤄도 될것 같고. 포션 있어서 앉아도 될것 같은데. 조각 모음 강화할 차례인가? 낭랑님 반갑습니다. 캘리발로 이길 것 같긴 하다. 이제 여기 방빌만 넣으면 됩니다. 이제 드로우 빨리 봐서 이 모양새가 빨리 갖춰질 수 있게 해주는 핵분열이 제일 낫지, 고를 때는. 핵분열 없으면 뭐 걷어내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좀 필요합니다. 휘닝어님 반갑습니다. 드로우 많이 보면은 그 뒤에는 재활용이 관리해 줄 거고. 아니, 미친. 아니, 좀. 아니, 미친. 밀어쳐볼. 축전기 두개 집었는데, 투입기 나오네. 아니, 저거 넘기는 버릇이 대체 왜 생긴 거지? 돌아버리겠네. 카드 갖다 버렸습니다. 커피 집을까? 이거 코스튬을 진짜 절실한데. 커피냐, 망치냐. 커피 집었다가 드로우 꼬이면은 고랜데. 망치 집어야겠다. 달팽이. 달팽이도 캘리로 충분히 잡을 만한 애고.
불타는 엘리트 왜냐? 아, 아, 그래도 여기로 가야지. 저희가 불 제일 많네. 또 삐님 반갑습니다. 스테로이드 자가수리. 이걸 자가수리를 주네. 돌리 돌리 조각 모으면 되겠죠. 꽃샘추위 같은 거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또 복쇄를? 잠깐만요. 이거는 알고리즘이 약했다. 갑분합. 의신경 단검 좋죠. 역장도 쓸수 있지. 강화는 못한 건데. 얘도 상대할 만한 게 얘는 아 젠장. 얘는 일정량 이상만 방어도 쌓으면은 그 뒤에부터는 안 맞을 수 있는 애라서. 화상은 어차피 디스카드 되니까. 켈리 보면 죽을 일 없는 애는 괜찮죠. 근데 좀 한참 걸리겠다. 요럴 때 슈퍼패스트 모드가 답이다. 심장이 너무 개같은 게임입니다. 괜히 심장 잡느라고 무리하지 마세요. 물음표 필터링이 뭐죠? 야, 저거 포션 먹어야겠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실수했다. 대걸레 진짜 게임 짜증나게 많대. 축전기 뿔. 달팽이 잡을 때 좋겠죠. 지금 축전기 3장이지. 7장, 7개니까 축전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다 모았다. 가면 딱 낫네. 그러면은 2장 더 줄 수 있겠다. 여기서는 그렘린 뿔 믿고 가야겠네. 심장 안 갑니다. 심장 가면 저 죽습니다. 잠을 못 자서 죽어요. 이러다가 핸드 10장 부상 차는 거 아니야? 뭐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번개 고치 있어서 보스 달팽이라서 이렇게 해놓고 레디만 하면 이겨요. 보스는 걱정할 거 없음. 무승부로 가지 않을래? 핑핑이 허접색. 아이 저 단검 잘라야 부상이 안 들어올 텐데. 아이 덱 되게 피곤하네. 세머항 갓머항 일제사격 하나 넣을까? 아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안 넣어도 깨니까. 그래도 넣으면 덜 답답하겠지? 근데 저거 강화 못함. 조광범 또 나옴. 플러스 카드는 아니지만 좋은 거. 좋은 거 덱.
버티고 또 버티십시오. 일제 사격 풀딜인데도 꿀랑 40딜밖에 안 나와. 쓸모없네. 금강저 필수. 저게 나왔어야지. 알고리즘. 이제 그냥 깼죠. 어리석은 돈.